오늘 경기와 인천, 전북 지역 단수공천 대상자 2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개항을 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 수원 병의 박문규 전 장관, 수원 정의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각각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현역인 안철수, 윤상현, 배준영 의원도 현 지역구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전희경 전 비서관이 경기 의정부 갑에 단수 공천된 반면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김기흥 전 부대변인,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도전한 곳들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발표한 24개 지역구 심사 결과 10곳은 단수 공천, 14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최고위원과 중성동갑에서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수공천이 확정됐습니다.